빙초입니다. 영화 써니의 한 장면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이상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내용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상한 사람이 한 분 섞여 있을 거예요.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여기 이 사람. 여기 이 사람 누구죠? 이 사람 누구죠? 형돈이 형 아닌가요? 아니 형돈이 형이 여기 왜 있어? 이 영상은 사실 오늘 말씀드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서 트와이스 멤버들과 형돈이 형을 합성시켜 놓은 영상입니다. 빈초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아시나요? 4차 산업혁명이 낳은 괴물. 오늘은 그 4차 산업혁명이 낳은 괴물 딥페이크라는 기술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한 부위를 영화의 CG 처리처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말합니다. 과거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조악하게나마 합성해 게시하던 것이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몇 단계 정교해진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합성하려는 인물의 얼굴이 주로 나오는 고화질의 동영상을 딥러닝에서 대상이 되는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합성시키는 것입니다. 연산하는 병렬 연산 장치의 성능에 따라서 속도와 품질이 결정됩니다. 머리 외곽선을 통째로 따서 합성하는 것이 아니고 안면 윤곽, 안쪽 부분만 피부톤을 맞춰서 바꿔치기 하는 방식, 즉 눈, 코, 입, 요 부분만 합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상에는 헤어스타일과 안면 윤곽도 크게 작용하며 합성 대상이 원본과 확연히 다른 안면 윤곽을 가지고 있다면 합성 자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전혀 동일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또한 딥러닝 방식의 특성상 주어지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데요. 즉, 아무런 방해물이 없는 상태의 일반적인 얼굴 표정은 잘 합성해내지만 얼굴 근처에 다른 물체가 있다거나 얼굴 자체가 프레임에서 일부 잘려나갔다거나 일반적으로 잘 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표정을 지었다거나 하면 대충 덮어씌운 듯한 매우 부자연스러운 합성 결과가 나오고 극단적인 경우 합성에 실패해서 그냥 원본 얼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합성 대상에 얼굴 표정 학습량이 적을 때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의 표정이 기괴하여 불쾌한 골짜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음성에는 전혀 손대지 않지만 얼굴 표정을 적절하게 매칭시켜 합성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다르다 하더라도 입모양과 발음이 일치해서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특성이 방송이나 광고 등에 의도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얼굴에 붙여넣는 형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눈과 코와 입만 가져와서 이 형태를 붙여넣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인지하고 있으면 양산형 영상은 아주 쉽게 간파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이런 약점을 피하기 위해 합성 대상이 되는 사람과 비슷한 체형 및 얼굴형을 가진 사람이 찍힌 영상을 고르고 대상의 얼굴 표정을 매우 다양하게 학습시킨 상태에서 안면 부분에 별다른 방해물이 없는 이런 장면 위주로 작업을 해낼 경우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과거 2D 수동 합성이 기술자의 감각적 스킬에 의존한 반면 딥페이크 기술은 좋은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적절한 대상을 찾고 충분한 학습량을 먹여야 하는 물량전이 된 셈입니다. 현재 생산되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수준의 딥페이크들은 서로 조명 여건이 다른 앞, 옆, 위, 그리고 아래 등 다양한 각도의 표정을 포함한 3분 정도짜리의 비디오 3개 정도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싸고 조악한 수준의 영상들이 많아서 대부분 가짜임을 짐작할 수가 있지만 영상의 화질이나 처리되는 데이터의 질에 따라서 딥페이크 영상과 원본 영상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발전하는 추세이며 특히나 유명인들은 온라인에 공개된 리소스의 양이 당연히 많으니까 영상 합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딥페이크 포르노의 탄생에 크게 일조합니다. 함부로 딥페이크 포르노 영상을 제조했을 경우 거의 모든 국가에서 초상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는데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인이 이를 제작 해서 인터넷을 이용해 배포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포르노 장르뿐만 아니라 머지않은 시점에 유명 정치인들에 대해 모략해서 매장할 목적으로 모습을 합성한 사실적인 영상이 대중과 사회에 미칠 영향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면 별명이 딸 아저씨인 박원순을 예로 들면 박원순을 싫어하는 이들이 박원순에 대해 박원순이 진짜로 욕설하는 영상을 만들어 퍼뜨려서 박원순을 실제로 욕쟁이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서 박원순
단순히 정치 생명을 끝장내려 하는 경우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오바마가 트럼프에 대해 실제로 하지도 않은 말을 하는 가짜 영상이 만들어져서 퍼진 바가 있습니다. 또 SNS가 발달한 오늘날에는 일반인들 또한 딥페이크 영상에서 안전지대에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인들 중에서도 특히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사람일 경우 가짜 영상이나 합성 포르노가 만들어져서 매장당하거나 평판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악용 사례가 나왔고 포르노 사이트 등지에서 많은 외국 유명 탤런트들과 한국 여자 아이돌 멤버들이 포르노 얼굴에 합성이 되어서 떠돌았다고 합니다. 포르노 사이트에서는 얼마 안 있어 딥페이크로 만든 포르노를 전부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엠마 왓슨의 얼굴을 사용한 포르노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자연스럽다고 하는데 뭐 게다가 점점 더 빠른 추세로 일반인들에게 보급과 이용이 되고 있는 데다가 제작자가 차기 딥페이크는 구분이 거의 되지 않을 정도의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고 공언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뭐 인공지능의 발달, 점점 살기 좋은 지구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점점 발생하면서 과연 점점 실용적이면서 획기적인 기술들이 우리들한테 좋게만 작용할지 혹은 그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인 저도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딥페이크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딥페이크 기술이 향후 저희에게 큰 이점이 많을 것 같으신가요? 당신을 제국시킬 한마디. 이 영상에 나오는 모든 문구와 내용은 나무위키에 기재된 내용과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 가미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보람이 됩니다.